화물연대가 내년까지만 시행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촉구하면서 전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대체 차량 투입 등 방어에 나섰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0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27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총파업 첫날인 오늘 오전, 화물연대는 서울과 경기, 전남과 부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2만 3천 명이 대부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물 컨테이너 기지와 물류 창고 등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3년 기한으로 지난해 시작한 안전운임제가 내년 말 종료되지 않도록 일몰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화물 차주에게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해야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화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지입제 폐지 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단 화물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좀 공익성을 가진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가 화주와 운수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이 없지만 파업이 사흘간 이어지는 만큼 자가용 화물차가 유상 운송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대체 차량을 확보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